최고 엔제들을 육성하는 아카데미. 그곳에서 만년 수석을 기록하는 쌉천재 남주가 있었는데 황족 출신은 물론 뛰어난 용모까지 모든 게 창창한 그였지만 어째 수석 자리를 뺏겼다. 일레나의 보이, 그게 누구지? 뭐가 되었든 이번에도 당연히 내가 수석이어야 했다고. 일레나 양, 수석 축하해. 역시 유언이야. 그릇이 다르네. 새삼스럽게 뭘. 유언 성격 유명하잖아. 신이 내려주신 천사라나 뭐라나. 늘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였기에 여주에게 다가가 홀라당 빠지게 할 작전이었지만. 고마워. 더 할 말 있어? 어? 없으면 가볼게. 지금껏 없었던 개무시 중에 개무시. 교실에서 뒷담이 들려오는데도 신경 1도 쓰지 않는 여주였고 그런 그녀에게 관심이 가는 남주였죠. 요한, 뭘 그렇게 봐? 아, 얘들아. 어제는 비가 왔는데 오늘은 하늘이 저리도 맑은 걸 보니 신비로워서 정말 낭만적이지 않니? 우리가 했으면 뭔 개소리냐며 욕이나 먹었겠지만 우리 존잘 남주는 그 뻘소리조차 로맨틱했으니. 하늘은 무슨, 그런 건 관심도 없는데 단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뿐. 황족이기에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었던 남주. 학교에서의 그는 그저 완벽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밤 산책을 나왔는데 어째 조각상을 만지고 있는 여주가 있었으니. 할 말 있어? 어? 일하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면 좀 방해돼서. 조각상 보러 온 거면 조금 기다려줘. 일레나 양, 일이라고? 조각상을 닦는 일. 이 시간엔 조금 바빠. 그걸 왜 일레나 양이 닦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 일을 하는데 딱히 무슨 이유가 있겠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 귀족 아니었어? 계속해서 쳐다보자 귀찮아하는 듯한 그녀의 표정. 난생 처음 받아보는 태도였죠. 그야 날 귀찮게 하는 쪽은 많았지만 내가 남을 귀찮게 한 적은 없는걸. 요한, 다음 주에 파티가 있는데 올래? 아버지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평소처럼 가면을 써서 상대했고. 부모만 믿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한심한 놈. 속내는 한심함이 가득했죠. 그와 다르게 허드렛일까지 하며 수석을 거머쥔 여주. 그녀를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 어? 일레나야? 응. 아, 부른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보네? 그러게. 사서 일도 하는 거야? 응. 정말 바쁘네. 그런데도 수석이라니. 일레나 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고마워. 이거 반납할게요. 또 날 귀찮아하고 있다. 이럴 리 없어. 물론 여주의 속마음은 달랐으니. 너무 자주 마주치는 것 같아. 일부러 찾아다니는 건 아닐 텐데 일하는 장소마다 꼭 마주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렇다고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여.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 철학으로 먹을 수 없는 맛있는 간식, 예쁜 옷, 편리한 삶을 탐내지 않을 수 있었잖아.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만 하자. 아예 관심이 없지는 않았던 여주. 그저 신념에 따라 관심을 주지 않으려 했죠. 그러나 중 새로운 룸메가 들어왔는데 침착한 여주와 다르게 무지하게 활발한 이 녀석. 그 성격 좋은 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레나 양? 여기서 뭐해? 룸메이트가 새로 와서 안내를 도와주고 있었어. 지금 시기에 룸메이트가? 덕분에 심심하진 않겠다. 그러게. 웃었어? 항상 무표정만 보여줬던 여주의 소박한 웃음. 왠지 모르게 얼굴을 붉히는 남주였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어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나에게 있어 사람은 단 세부류 뿐이었다. 필요한 사람, 앞으로 필요할 사람, 그 무엇도 아닌 사람. 사실 일레나는 무엇도 아닌 사람이지. 굳이 따지자면 방해물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도 웃는 얼굴은 제법 예뻤는데. 뭐래? 예쁘긴 뭐가 예뻐? 아니 예쁘긴 한데 걔가 웃든 말든 예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쓰지 말자. 하지만 그 위지와 다르게 또 밤 산책을 나온 남주. 그곳엔 마법을 사용해 조각상을 닦고 있는 여주가 있었죠. 혹시 할 말 있어? 어? 내가? 자꾸 마주치는 것 같아서. 우연이야. 가족 외에 처음으로 패배감을 준 사람이라서 의식하게 되는 걸까? 자꾸만 일레나의 발자취를 쫓게 돼. 아,
이럴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는 건데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한심한 놈. 잘 안 웃네. 어? 너 맨날 이렇게 웃잖아. 그리고 내가 이러는 거 소문 안 내준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 그게 뭐라고. 고마워할 것 없어. 딱히 해줄 건 없고. 조각상이랑 눈 마주쳐볼래?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 꽤 멋있거든. 그러자 상냥하게 후드를 덮어주더니 손을 잡고 부유마법을 사용합니다. 태어나 처음 해본 일탈. 이 기분을 뭐라 설명해야 할까. 그 이후에도 운명처럼 마주치는 둘. 이번에는 말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오늘은 말이구나. 마구 간지기가 필요하다 해서 보조로 일하면서 배우고 있어. 말 관리하는 건 배워서 어디다 쓰게? 나중에 어떻게든 쓰겠지. 기사라든지 용병이라든지 아님 뭐 군에서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저런 미래가 그려지는 거야. 훌륭하구나. 고마워. 아니야, 칭찬 아니야. 큰일이다. 오랜 시간 지켜온 나의 흔들림 없고 완벽한 이미지가 일린 앞에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위험하다. 본 모습을 드러내는 상대가 많아져봤자 좋을 거 없는데. 하지만 여주의 아름다운 순수 웃음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게끔 그의 마음을 녹여버렸죠. 일레나 에보이? 당연히 알지. 네 수석 신화를 깨버린 애잖아.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날 뻔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야, 솔직히 말해봐. 걔한테 관심 있지? 누구한테 진 건 처음이니까. 그걸 그렇게 순순히 인정한다고? 네가? 그래. 하긴 너 말고도 다들 관심 있을걸? 예쁘잖아. 그건 그렇지. 그때도... 와, 설마 이거... 뭐? 요한 페르탄의 억지로 만든 호수 같은 인생에 때 아닌 태풍이 일어날 조짐이라니! 세상에, 대박 재밌겠다! 거의 유일하게 마음을 여는 찐친 소꿉 친구였고 오랫동안 친구 사이인 인물이 또 있었으니. 요한? 아, 벨리사, 너도 이 수업 들었나? 수업 옮기길 잘했다. 요한도 만나고. 기분 좋은 말인걸? 맞다, 요한. 이 교수님 수업은 파트너가 필요하단 거 알고 있었어? 그래? 몰랐네. 그래서 말인데, 나랑 파트너하지 않을래? 커다란 금강을 소유한 요르시 백작가의 외동딸인 벨리사. 꽤 오래 친구 사이로 지냈지만 그녀도 나를 친구로만 생각하는지는 모르니까 거리 유지를 잘해야겠지. 지금껏 그래왔듯이. 나라도 괜찮다면 기꺼이. 정말? 어, 기뻐. 파트너 정할 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주면 고맙지. 웃어야 하는데 왜 그날 밤이 떠오르는 거야. 어쨌든 벨리사의 얘기대로 파트너가 필요한 과제가 내려졌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한 학기 동안 과제를 함께 할 파트너를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그리고 어김없이 여주와 파트너가 되어버린 남주였죠. 아, 이게 뭐야. 따로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어? 벨리사, 나도 정말 아쉬워. 하지만 파트너는 바꿔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줘. 요한. 방해해서 미안한데. 요한, 잠깐 시간 돼? 일레나 양, 지금 내가 요한이랑 말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한 거면 다음에 할게. 그래, 다음에 다시. 지금 괜찮아. 요한? 어디서 얘기할까? 따라와. 둘이서 할 얘기가 있어. 둘이서? 응. 이쪽으로. 알았어, 일레나야. 그렇게 공원으로 나온 둘. 그 장소는 고백으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아주 그냥 김치국 오지게 드시는 남주였는데. 관심 없는 척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고전적인 술수, 일레나. 날 이렇게 대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같은? 아, 이런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니. 연기력이 수준급인걸. 일레나,
속아 넘어갈 뻔했어.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정해진 멘트로 거절하면 되겠네. 그런데 어떤 얼굴을 해야지? 무슨 말을 해야 돼? 요한, 우리 일레나, 나를 정해서 상의해보는 건 나는... 어때? 협동심이 중요할 것 같아서. 어? 뭐라고? 저 과제 말이야. 한번 상의하면 좋겠다고. 그러니 협조해주면 고맙겠어.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착각이란 말인가? 쪽팔려. 아, 우리 파트너지? 그렇지, 그렇네. 거기다 또 여유롭게 장난까지 쳐주는 여주. 아주 그냥 남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요망한 그녀였죠. 이따 봐. 손 흔드는 모습도 조금 멋있... 나 진심으로 미친 게 아닐까? 진심으로 여주에 미쳐버린 남주. 이젠 리얼로다가 관찰일지까지 쓰게 됐으니. 늘 무표정인 줄 알았는데 잘 웃기만 하네. 저렇게 웃을 줄 알면서 왜 나한텐 처음에 차가운 눈빛이란 거지? 아, 왜 이리 집중이 안 되지? 자리가 문제야. 해가 너무 잘 들어와서 집중이 안 되잖아. 물론 자리를 옮겨서도 여주를 계속해서 관찰했고 여주에게 딱 들켜버렸으니. 언제 온 거야? 방금. 일 끝났거든. 일단 앉을까? 퀴즈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미리 낼 문제를 정해볼까? 아니면 자율에 맡길까? 난 어느 쪽도 상관없어. 교재를 통째로 외울 거라. 나도 상관없... 잠깐. 자율에 맡기게 되면 더 만날 이유가 없잖아. 원래 적일수록 가까이 두라는 말도 있으니. 딱히 상관없지만 미리 합을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아, 각자 낼 만한 문제를 뽑아보자. 나는 왜 자꾸 일레나를 쳐다보는 걸까? 적은 잘 관찰해야 하니까? 그게 아니라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혼란스러워하는 남주. 여주 앞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서야. 그럼 들어갈게요. 응? 어라?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뚜렷해져갑니다. 과연 둘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일레나의 보이 관찰일지였습니다.